3층 인터뷰 삶이 그대로 예술이다 프로젝트 소위 공방의 구연주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가 소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한번 딱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10년 전인가? 10년 전부터 얻은 그 닉네임이 라쿠연주예요. 네. 일반 이름이 있긴 한데 일반 이름 앞에다가 라쿠자를 집어넣어서 선생님이나 다른 지인분들이 그렇게 라쿠연주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라쿠연주. 불리게 된 계기가 첫 번째 개인전을 인사동에서 할 때였어요. 스승님이 오시더니 너 진짜 미쳤구나. 라쿠에 너 진짜 미쳤구나. 내 제자들 중에서 라쿠만으로 라쿠 일반적인 이런 도자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쿠만으로만 개인전을 한 사람은 너가 세 번째인데 그중에서 최고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스승님이 그냥 앞에 라쿠자를 넣어주셔가지고 네. 라쿠연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네. 라쿠연주. 예, 네,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럭셔리하고 예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참에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도자기, 도예 이럴 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럼 선생님 라쿠가 뭔가요? 라쿠는 원래 라쿠 야끼의 줄임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이게 라쿠 역사가 임진왜란 때부터 이제 쭉 들어가는데 한문으로는 즐거울 락, 불소자 해서 락소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은 꺼먹이 소성이에요. 꺼먹이 소성. 네. 얘 자체가 지금, 얘는 지금 하얀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고,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이렇게 유약을 바르지 않은 부분이 까매요. 기와장처럼 까맣잖아요. 네. 아, 이거. 예. 네. 우리나라에서 그 말하는 거는 꺼먹이 소성? 그게 네. 정확한, 네.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야, 이게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네. 여러분 이게 라쿠랍니다. 너무나 다양한 작품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꽃을 표현한 작품도 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 다양하고 이런 작품들 정말 이렇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선생님 주로 이런 작품의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저는 흙더미. 네, 우리가 물레를 하고 나면 제가 가끔씩 물레 작업을 많이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팔이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날이 있는데 그걸 작업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흙이 많이 쌓여요. 굽을 깎거나 이제 손작업을 하거나 하면 흙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휙휙 집어 던지는 그런 흙들 사이에서 제가 많이 영감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 만들다가 짜투리 버린 거를 제가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었다. 아, 그렇죠. 어제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건조가 잘 되라고 아이스박스에 넣었어요. 10개를 아이스박스에 넣었는데 저희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고양이 두 마리가 막 장난을 치다가 이걸 엎어버렸어. 근데 그 안에 있던 게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지면서. 엉망이 됐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열어보니까 이것 또한 이게 응용을 하면 예쁜 컵이 되겠구나. 컵이 꼭 동그라라는 법도 없고 네모라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제가 손잡이를 달아서 그 나름대로 어떤 거는 이제 못 마시면 손잡이가 달린 작은 화병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많은 응용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한테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예쁘게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늘 질문을 저한테 던지기는 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졌고, 그래서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부럽습니다. 삶이 그대로 예술이고, 그 예술을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씀, 정말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작품인데요. 백조예요. 백조인데, 아, 굽는 소성 방법은 라쿠로 구웠어요. 제가 주로 작업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요건 제 분신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라쿠 기법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요 날개만 화려하게 제가 동변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요 동이 여기 많이 풍화돼가지고 여기가 조금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로라빛이 굉장히 많이 잘 나서, 제가 아끼는 작품이고, 제가 백조가 되고 싶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끼는 작품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떠한 그 기물에 어떤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퍼포먼스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도 뿌리고 그다음에 그 동도 뿌리고 탄산동이든 산화동이든 그런 동도 뿌려서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초록색이 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 빗살무늬 토기가 그 800도에서 녹는 붕사라는 유약이 있어요. 유일하게 800도에서 녹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토기를 할 때는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동하고 만나면 녹아서 저렇게 하늘색 빛을 띠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늘 작업할 때 노천소송이나 라쿠 기법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작업들입니다. 제가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식물을 특히 야생화 종류나 그런 그 우리 왜 화려하고 꽃 크고 이런 거보다 왜 들판에 가면 여리여리해서 누구도 알아볼 것 같지 않은 그런 꽃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얘 또한 그런 종류의 사초랍니다. 얘 사초인데 제가 이제 이런 라쿠에다가 많이 하는 이유가 라쿠도 우리가 그 천도에서 굽다 보니까 기공이 다 닫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처럼 숨을 쉰다고 할까? 그러니까 물을 넣었을 때 이게 물을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분 같은 거 만들 때 밑에 구멍을 라쿠는 안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을 때 물이 거기 많이 담겨 있어도 자기가 그 물을 다 흡수를 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가습기 역할도 해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런 종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 지금 하나 남아있는 이 수반인데 이걸 기르다 보니까 2년 되다 보니까 얘가 솔직히 겨울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막 살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끼도 굉장히 많이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다 보니까 여기서 늘 이게 습해서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때는 라쿠 수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작업 계획과 그 의미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매일매일 날마다 보이는 것이 다 작품이고 또 그게 이제 다 이게 작품으로 탄생이 되니까 그 뭐 앞으로의 작업 계획은 그 매일매일이겠네요. 어떻게 매일매일 작업은 네. 그러니까 작업은 매일매일 해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하기 싫은 적이 딱 하루 있었나? 그 정도로 작업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이 작업이 저는 이제 앞으로의 작업 그 계획은 이런 의자 같은 그런 쉴 수 있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아빠의 등에 업혀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빠의 등은 굉장히 넓고 어린 내가 업혔을 때 넓고 푸근하고 그런 걸 많이 느꼈잖아요. 그런 넓고 푸근한 그 등에 기대어서 쉴 수 있는 그런 쉼 같은 작품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의자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예. 네, 전시도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예.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쉼이, 진정한 쉼이 그냥 집에서 징글징글한 쉼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쉬어가는 쉼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시대에 쉼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렇게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이런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전시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선생님을 작품을 보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의 방식,
선생님만의 소통의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많이 써보는 거, 많이 앉아보는 거, 많이 느껴보는 거. 흙 자체가 우리가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엔 굉장히 차갑지만 이게 작가가 만들고 생각이 들어가고 건조되는 그 순간순간에 얘네들은 이게 따뜻하게 변해가잖아요. 이제 저의 팬이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분들의 하고 소통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위주로 많이 손으로 많이 만지는 작업을 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을 저도 여기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첫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쁜 차 받침과 이런 따뜻한 겨울에 이게 따뜻한 워머와 이런 이게 하나하나 만져보면 느낌들이 사실 다 달라요. 이게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이런 예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네 여기 안에 보면 정말 앙증맞은 바느질 정말 이거는 영상으로 보셔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 한번 소유 공방에서 이거 직접 와서 일일이 다 만져보시면 작가님의 어떤 작품 의도 이런 게 정말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즐겁게 매일매일 활동하시는 도예를 하고 계신데 이 도예를 꿈꾸는 미래 세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 우리 도예 작가들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다 이 말은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아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작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제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든 거에 그 능력이 원활하게 능숙하게 해낼 줄 알아야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그 어차피 이거 생명은 짧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란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품의 생명? 도예의 생명, 이제 오래 네.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들지 못하는데 무슨 생명이 길겠어요. 가리킬 수도 없는 거고 이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가르쳐봤던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씩 그래요. 그 고졸한 맛? 고졸한 맛? 아니면 뭐 이건 비워야 되느니 채워야 되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채울 줄 알아야 비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그 기본에 제일 충실한 게 제일 우리는 비울 줄도 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 옳으신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렇죠? 모든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초고 기본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도예가가 된다면 우리 구현주 선생님처럼 멋진 도예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돌발 질문. 소위 공방은 땡땡땡이다. 자, 소위 공방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구현주죠. 아, 소위 공방은 구현주다. 자, 예, 역시 독보적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